겉으로는 궁합이 참잘 맞는데 네. 참 냉랭하다 둘이. 저희 사이가요? 냉랭해. 시원해. 추워. 뭔가 익숙한 게 그냥 패턴이 정해져 있어. 어? 서로요? 어, 서로. 마음이 뜬 건 아닌데 떴는데 또 그냥 자주 만나기는 만나는데 서로 속 깊은 얘기가 없어. 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됐어? 만난 지? 저희 8년이요. 야, 징그럽게 오래됐네. 산전수전을 다 봤네, 공중전을. 네. 다 이렇게 자손나비들 둘이 보면, 근데 이게 결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는 결혼 생각이 없다? 금전적인 거는 그냥 본인이 다 있다고 해서 나라천대주가 자존심 상하대 싫대. 뭔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도 그것도 싫다고 해서 자꾸 미루는 형국이다 그래. 제가요?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저는 아니고?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같이 줘. 어떻게 이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뭔가 떴어. 이게 뜬 게 한 1년, 2년, 1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막 좀 심해졌다 그러거든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안 그랬는데.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냉랭해. 막 웃음꽃이 잘 안 펴요. 맞아요. 사실. 근데 막 그 지내는 관계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속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좋은데 남자친구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남자 아닌데. 아니에요? 이 남자친구는 여자 없으면 못 사는데. 진짜요? 응. 여자랑 자든 안 자든 여자가 있어야 스쳐야 되는데 기운이 도는데 이 사람. 어머. 왜? 말도 안 진짜로요? 어. 야, 얘 사주 봐봐. 다 요렇게 돼서 사주 팔자가 기운이 음기양기가 합이 들어서 만나야 돼 사람을. 그럼 아닌데. 아니에요? 네. 남자가 요즘 들어 피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연애 때는 원래 초반에는 잘했어요? 아무래도 오래 만났으니까 그냥 조금 미지근해졌다? 라고 생각은 해줬는데. 아니야, 온수 아니고 정수 아니고 너 냉수야 지금. 냉수예요? 냉수야. 너는 애가 돌아서 몸도 뜨거워져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몸도 뜨거워지다 보니 남자한테 내가 손을 내민다고 하면 이 남자가 지금 차가워. 근데 이 남자가 개인적인 사주를 보면 네. 여자가 있어. 미친놈이네요? 어머. 말도 안 돼. 어쨌든 이 남자 때문에 오늘 보러 왔죠? 네. 이거 나라창댄주랑 결혼을 하냐 마냐 해서 내가 볼 때 너는 몸을 끓이고 뜨거운 물인데 얘는 찬물이야. 섞이지가 않아. 냉탕과 온탕. 제가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치? 미치겠어요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잘 피한다 소리가 자꾸 보여. 그러니까 권태기 아닌 권태기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회사가 보이는데 회사 다니는 나라찬 대주에 사람이 자꾸 보인다. 거기에서 뭔가 다른 행동을 안 해도 눈빛 교환하고 막 교환하는 것들이 자꾸 그러네. 이 자식이 저한테만 그런 건가? 이것을 다른 곳에서 풀고 보는 건지. 어머. 근데 요즘 좀 서운해지긴 했어요. 그 연애 초에는 안 그랬거든요. 왜냐면요, 요 나라찬 대주의 기운은요. 네. 스트레스가 절대 안 돼요. 밤이면 밤이고 불이 활화산같이 불타오르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열정이 과해.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는 합일 받아갖고 본인이 받아내고 싶어. 나도 익숙해진 거야 그래도. 나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런 여잔지 몰랐는데 나는 자꾸 음란마귀가 끼고 나는 밤이 되면 자꾸 몸이 달아오르는데 자꾸 그래. 요 나라찬 냄주한테 아직까지 확고하게 누가 뚜렷하게 생겼다기보다 그냥 미안하지만 간간이 여자가 이렇게 자꾸 돌리면서 보여. 너 얘 가서 핸드폰 잘 확인해봐.
저희가 서로 핸드폰을 터치를 안 해요. 노터치야? 아니야. 네.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보래. 카톡은 아니야. 어, 카톡은 별게 없어요. 카톡은 아닌데 뭔가 보이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 이 나라찬 대주가 뭐 마음을 먹었고 못 돼갖고가 아닌데 자기도 흐르듯이 뭔가 발이 한번 빠졌다 소리가 나. 그게 6개월 1년 정도 됐다 소리 나거든. 최근이란 소리네요. 어. 그때부터 당신과 냉수가 됐어. 웬일이야. 근데 한 번도 여자로 문제를 일으켜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얘는 원래 철두철미해. 너에게 아무도 문제 날 건 없어. 지금 어머. 요즘에 그냥 끓이는 게 요 사연이어서 온 거 아니야? 네. 요 나라찬 대주는 어디 봐도 어디 내놔도 존경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실수 안 하는 나라찬 대주다. 그래서 내가 연애를 길게 했다고 하시지만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는 자존나비인데 네. 밤이 자꾸 날라당겨. 밤에 나비가 된다고 이 나라찬 대주가. 잘 간수해. 안 그러면 다른 것들 뺏기고 써. 어? 내가 키웠다 소리가 나. 내가 돈을 투자했다 소리가 나고. 맞아요. 이제 제가 조금 다 키웠어요. 이제 조금 벌만하니까 네. 자꾸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 그래. 잘 챙겨 잘 간수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문서 있어. 금전으로 이 나라찬 대주가 자존심이 상해서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뭔가 안 되니까 단둘이 잘해라. 어?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잘 단돌이해. 네. 그러고 나면 나라찬 대주 다 여기저기 끌려는 똥파리는 걷어질 거야. 잘 챙겨. 나라찬 대주 잘 챙겨.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